5,000모 정도 채취하는데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 한 7,500모쯤 소모해버렸다? 재수술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. 안녕하십니까? 뉴에어부 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비절개 대량 모발이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렵습니다. 예를 들어 2,000모를 이식하는 것과 5,000모를 이식하는 것, 이식량은 2.5배 차이가 나니까 수술 난이도도 뭐 2배 반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. 실제로 수술을 하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거진 5배 정도는 되지 않나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식량이 많아질수록 실패를 할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. 공장에서 물건을 100개 정도 생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 100개 모두가 정상품이면 참 좋겠지만 사람 산다는 게 그렇게 흘러가질 않죠. 반드시 몇개 정도 불량품이 섞여 있을 겁니다. 전체 생산량 대비 정상품의 비율을 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모발이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뒷머리를 채취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한 도구, 펀치. 굉장히 날카롭고 속이 비어있는 드릴 같은 물건인데요. 이게 워낙 날카롭다 보니까 채취하는 의사가 조금만 잘못하면 모낭이 쉽게 잘릴 수 있습니다. 100개를 채취를 하려고 해도 그 100개가 모두 건강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야말로 수율과 똑같은 개념이죠. 의사가 실력이 좋고, 그리고 두피 상태가 좋으시다면 이 수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뭐 98%, 99% 이렇게 육박하는 경우도 있고요. 반대로 의사가 실력이 좀 모자라다면 수율이 뭐 심할 경우에는 80% 이하? 이렇게 기록되는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. 2,000모를 채취하고 싶은데 실력이 굉장히 좋은 의사가 채취를 하면 실제로 소모하게 되는 뒷머리 양은 뭐 많아봤자 2,100모 이하가 될수 있습니다. 100모 이하만 손상이 되었다는 얘기죠. 그런데 뭐 극단적으로는 의사가 완전 수술 처음 해보는 초보다 2,000모를 뽑으려고 뒷머리를 3,000모 정도 소모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. 손상된 1,000모는 어떤 방법으로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작별을 하는 거죠. 소량 이식일 때, 그러니까 한 2,000모 정도 이식을 할 때는 의사가 실력이 좋든 나쁘든 후두부가 그렇게까지 수치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다 보니까 수술 자체는 어떻게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뒷머리 손상이 심해서 굉장히 아쉽긴 하겠지만 앞머리에 필요한 2,000모만큼은 어떻게든 채취해낼 수도 있는 것이죠. 하지만 이 양이 늘어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후두부 모발 역시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인데요. 동양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비절개 모발이식으로 채취할 수 있는 총량이 8,000에서 12,000모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. 5,000모 정도 채취하는데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 한 7,500모쯤 소모해버렸다? 재수술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.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뉴에어 부산에서 5,000모 정도를 이식하신 분의 수술 다음날 사진입니다. 앞머리에서부터 전두부까지 전체적으로 탈모가 진행되셨는데, 뭐 탈모약 드신 지가 3년 정도를 지나셔서, 그럼 바로 한번 이식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해드렸고요. 소량 이식이든 대량 이식이든 수술에 성공하기 위한 원칙은 똑같습니다. 이식부랑 채취부, 둘다 손상을 최소화하고, 균일한 간격으로 모발을 잘 심어 드리는 거죠. 사진을 보시면 모발이 굉장히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또그 모발 사이사이 간격이 엄청 일정한 게 보이실 겁니다. 특정 부위에 이식모를 많이 몰아준다면 그 부위에 걸리는 혈액순환 부담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착률이 떨어질 수 있겠죠. 사람도 맞은데 또 맞으면 더 아픈데 특정 부위에만 상처가 몰려 있으면 회복하는데도 더 힘겨워할 거고요.
이런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식을 하면 수술 다음 날이라고 해도 이식부 피부가 그리 엉망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다. 피부 색깔도 꽤 안정적이시고 염증이 생긴다거나 할 가능성도 많이 낮아지시게 되고요. 필요한 이식량이 많다고 해서 꼭 절개식으로 수술하거나 수술을 두 번에 나눠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처럼 대량 모발이식에 경험이 많은 의사들과 먼저 상담받아 보시고 가능하다면 한 번 안에 여러분들의 탈모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태호였습니다.